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라스베리 NMR 시리즈의 48번째죠. 이번에는 아두이노의 그 C++ 엔진 객체 지향형 OOP, Object Oriented Program, 요거 이해를 조금 보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암흑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눈을 띄려고 해요. 이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하죠. 나머지가 이제 포인터하고 객체 지향형에 대한 예시죠. 그 두 가지를 이걸 통해서 해볼 거죠. 먼저 인테저하고 캐릭터 두 가지의 크기, 사이즈, 그리고 그 애드레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기 지금 요 인테저하고 요 캐릭터는 각각 뭐 사이즈를 사이즈 오브라는 커맨드를 써가지고 프린트 해보니까 4하고 1이 나오네요. 캐릭터가 한 바이트, 즉 8비트, 좀 작네요. 인테저보다 숫자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드 비슷하고요. 퍼센트를 그 인테저 variable에다 앞에 붙이면은 그 주소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죠. 하나의 예를 더 보면은 그 변수 my age 변수의 주소 address를 integer 타입의 pointer에 넣고 그거를 console out 콘솔에 프린트해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주소가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변수에 별표를 붙이면 dereference 즉 그 애드레스에 있는 값, 데이터가 나오죠. 39로 처음에 데이터가 39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서 이제 배열로 array 중괄호 표시로 해서 지금 다섯 개의 배열이 들어있는 그 array를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어레이로 요 어레이를 요 포인터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보고 만약에 요 어레이 포인터 어레이를 배열을 하나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 값은 요 dReference 별표 배열의 값, dReference 값, 포인트에서 값으로 와서 첫 번째 4가 찍히고 다음에 하나를 증가시켰는데 요 배열 어레이를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 거, 즉 13이 프린트가 되겠죠. 방금 전에 4하고 13은 배열의 첫 두 개, 근데 그 주소도 우리가 같이 찍었었죠. 또 num array pointer 즉 포인터 어레이 앞에 거. 근데 어레이 자체를 프린트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4, 첫 번째 거 4가 찍히게 되겠죠. 바로 전에 이제 그 my age에다 39라는 걸 점수를 넣고 그걸 이제 이런 함수를 다시 하나 바로 위에 추가해서 여기다는 이제 아까는 요 39라는 my age를 패스 갖다 놓지만은 지금은 요 함수 안에다가 age의 integer pointer를 패스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하기를 나는 고에이지 39겠죠. 왜냐하면 디 레퍼런스가 돼 있으니까 그 값, 이 포인터의 값 데이터 39, 39가 프린트되고 그리고 나서 AG를 그 포인터에다가 숨을 하나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이 이제 숨을 하나가 됐죠. 21. 그래서 그 함수를 밑에서 쓰면은 포인터가 들어오고 요게 프린트 되겠죠. 방금 전에 I used to be가 나오니까 그 39살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안에다가 21을 넣었으니까 그 애드레스에 21을 넣었으니까 요번엔 지금은 21살이다 라고 나온 거죠. 39살이었었는데 21살이다. 즉 그 age라는 거를 my age라는 그 변수를 포인터를 쓰면은 이렇게 39에서 21을 바꿀 수 있다. 그 값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레퍼런스에 대해서 같은 myAge 변수를 AgeReference라는 레퍼런스 타입의 인테저에 넣는다. 그래서 여기 M%가 있죠. 방금 전엔 별표였는데 포인트 할 때는 그래서 그 myAge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AgeReference 이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서 프린트하면은 방금 전에 있던 21이 프린트되고 하나 증가된 22가 프린트가 되겠죠. 즉 그 myAge 값을 레퍼런스로 만들면 그 레퍼런스를 프린트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나 증가시켜서 프린트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나의 함수에 패스시키는 거 요 age 레퍼런스를 요 함수에다가 그 함수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레퍼런스니까 10% 39를 넣고 age 레퍼런스가 들어온 거죠. 여기. 그래서 프린터는 건성으로 out 39가 프린트가 되었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아주 짧게 눈을 띄는 정도만 암흑 물질에 대해서 다크 매터 암흑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듣게 세상에 있는 걸 다 긁어모으니까 뭐 별들이 세상에 우주겠죠. 한 0.5%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제법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흩어져 있는 이제 수소가스들 우주 전체에 그걸 다 합쳐도 5%밖에 안 돼요. 하여튼 전체가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모르니까 암흑 물질, 다크메터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은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원자폭탄 터진 거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제는 알아요. 뭐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고문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는 있다는 존재는 이제 거의 확실하는데 그걸 이제 찾아내는 증거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거 그런 걸 이제 세계 여러 군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요 객체 지향적인 요 프로그램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언급을 좀 잠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유럽에도 큰 입자가속기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뭐 미국 시카고 주변에 있는 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거기서 운영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그 인간 멋있게 얘기하면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첨단에 가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이런 거가 그 중에 하나죠. 우리 아직도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게 또는 증거까지 다 본 게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포인터에 이어서 객체지향형 OOP 얘기를 조금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제 클라스를 만드는데 뭐 애니멀 클라스죠. 동물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성질 애트리뷰트가 있죠. 뭐 개, 돼지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오브젝트가 되죠. 애니멀 클라스의 개, 돼지 오브젝트 여기에는 이제 애트리뷰트 성질 같은 게 있는데 뭐 크기나 무게나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변수 variable로 취급하고 그다음 이제 그 개나 돼지 또 새는 날아가잖아요. 어떤 그 기능 또는 능력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 또는 method라고 그러기도 같은 거죠. 그렇게 취급하는데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애니멀 클래스에서 뭐가 있나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방금 전에 보았던 이제 동물 클래스의 어떤 성질 또는 기능 이런 거 애트리뷰트하고 캐피빌리티 이런 것들을 좀 프라이빗한 영역하고 퍼블릭한 영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죠. 그 프라이빗은 변수로 취급을 했는데 그 변수들이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니까 또 프라이빗하게 취급하면 메모리도 좀 한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함수 형태로 그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리턴 값으로 그런 퍼블릭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취급을 하죠. 여기 get height나 set height 등등 private의 변수의 값에 접근하는 함수 형태 그리고 prototype 함수하고 또 constructor, destructor 또 다른 컨스트럭터 이 값들을 오버로드 하기 위한 것 그리고 클래스에 들러붙어 있는 스태틱 또 모든 것을 프린트할 것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셋에 있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셋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 인테저, 요 인테저, 또 여기 이걸 나중에 바꿨을 텐데 스트링 요것들을 set all 하는 거 리턴 값은 없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요렇게 constructor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할 것들 인테저 두 개하고 스트링 요걸로 컨스트럭터 하겠다. 요 애니멀 클래스를 해서 컨스트럭터 그리고 요 물결 표시하면 그것들 다 취소하겠다 하는 디스트럭터 그 다음에 요 컨스트럭터를 그냥 비어있는 거를 요것들이 이제 딴 거를 딴 걸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오버로드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거나 준비 그 다음에
클라스에 붙어있는 거 클라스에 붙어있는 스테릭 방법 요 스테릭은 요거처럼 동물 숫자 클래스 숫자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클래스에 들러붙어 있는 거죠. 오브젝트에 쓰긴 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프린트할 toString 함수. 그리고 이제 요 중괄호로 닫으면 되죠. 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거를 실질적으로 디클레어 선언하는 거 그걸 이제 좀 하죠. 그건 이제 스태틱 경우인데 요 땡땡을 두 개 하면은 요 문법적인 요소는 스코프 오퍼레이터 즉 범위를 말해 주는데 스코프 요 애니멀이라는 여기서는 변수죠. 요거의 범위는 요 클래스의 들러붙어 있는 요 스태틱 변수 요거다. 그러니까 동물의 숫자 같은 거는 그 각각의 오브젝트 개, 돼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걔네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 숫자니까 요 클래스 전체에 들러붙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개, 돼지, 소, 닭이가 안 만들었으니까 처음엔 0, 개 만들면은 1, 돼지 만들면 2, 뭐 소 만들면 3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겠죠. 전체 동물의 숫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스코프 오퍼레이터 범위인데 요 애니멀 클래스의 범위가 요런 거다 요런 함수다 요게 이제 컨스트럭터죠. 즉 인테저 두 개하고 스트링으로 컨스트럭트 했다 애니멀 클래스를 컨스트럭터가 되는 거고 그 이제 함수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개 돼지에 특정한 거 즉 오브젝트 스페시픽한 거 그거는 이렇게 화살표 같이 생겨서 이제 arrow operator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살 오퍼레이터 그 개 예를 들어서 개에 대한 거 개 오브젝트 뭐 돼지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특정하게 스페시픽하게 그 키는 이렇게 한다.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는 미터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개나 돼지나 즉 오브젝트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거기서만 쓴다. 거기에 스페시픽하게 그렇게 사용하죠. 이거는 아주 쓸모가 제법 많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 컨스트럭트를 했으니까 요 인티저 두 개하고 스트링으로 애니멀 클래스를 컨스트럭트 했으니까 그거 이제 없애는 거 디컨스트럭트 하는 거는 이렇게 물결 표시 그렇게 하죠. 아 처음에 이제 그 애트리뷰트 같은 거 얘기할 때 요 땡땡을 하나 썼고 요 범위 스코프를 얘기할 때 땡땡 두 개 썼고 요 화살표 요거는 오브젝트 스페시픽한 걸 얘기할 때 했고 요 오퍼레이션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화살표의 방향 이거는 키인데 예를 들어 센티미터로 하겠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컨스트럭터인 거는 메시지를 이제 콘솔로 내보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돼지에 대한 얘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과 이름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드가 프린트 되니까 없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애니멀 스태틱 변수는 num of animals 변수는 계속 증가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개할 때 1, 돼지하면 2,
그렇게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닭하면 3, 소하면 4,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프린트하는 거, 프린트하는 이 함수는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스페시픽한 거를 얘기하고서 그 컨스트럭터의 요소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돼지 이름은 돼지고 그 키는 뭐 50cm고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겠죠. 이번엔 이제 애니멀 클래스 안에 개, 돼지, 오브젝트 이거 말고 조금 이상한데 프레드라는 동물이 있다고 치고 프레드 오브젝트하고 톰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다 썼고 프레드 동물의 경우에는 요 톰 동물의 경우에는 요 애트리뷰트를 아예 빼고 그 값을 직접 넣었죠. 요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toString 프린트 하는 거는 똑같은 걸 썼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가 요 프레드란 동물은 요렇고 톱이란 동물은 요렇다고 프린트가 됐고 그 전에 선언 디클레어 할 때 디스트럭터를 지금 해놨으니까 그 디스트로이드라는 게 프린트가 되겠죠. 각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음은 이제 개, 독, DOG 개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개 중에 스팟이라는 개 이름이 스팟이라는 놈 근데 그 스팟이라는 놈이 애니멀에 있는 애트리뷰트 받아 쓰는 거 하나 그렇게 좀 한번 해보죠. 방금 전에 했던 게 조금 겹쳤어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개를 개 클래스 애니멀의 퍼블릭을 전부 가져온다. 애트리뷰트 중에 근데 새로운 거 그 애트리뷰트 말고 소리 요 개가 멍멍할 테니까 그 멍멍거리는 거 그거 집어넣고 새로 그래서 그거를 값을 접근하는 건 요 함수로 요 사운드를 프린터에 컨스트럭터는 이렇게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들었었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중괄호로 끝나고. 요 더그 클래스는 요런 컨스트럭터 또는 프로토타입의 내용의 범위를 갖고 있다. 스코프 오퍼레이터 애니멀은 이런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는데 요 개에 대한 특정한 거 즉 멍멍 짖는 거 개에 대해서 특정한 거 멍멍 짖는 거 그거 하나 추가시켰죠.
그다음에 프린트하는 거는 개 특정한 이름, 그다음에 개 특정한 키, 개 특정한 무게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스팟이라는 개를 그 컨스트럭터에다 이런 값을 직접 넣고 요 소리 멍멍 이것도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면은 지금까지 몇 개나 오브젝트를 만들었나 하는 거 톰, 프레드, 스팟 메소드 중에 이런 건 슈퍼클래스라고 그러는데 그 범위가 요거 프린트하는 범위가 애니멀 거를 갖고 오는 거죠. 애니멀의 애트리뷰트를 요 스팟이란 개가 세 개, 톰, 프레드, 덕, 덕인지 스팟인지 그리고 그 프린트가 다 됐고 뭐 키나 이름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럭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디스트로이드가 나오겠죠. 요 세 개가 요 세 개 static number of animal 요거는 요거 요 animal 버전에 대해서만 찍으니까 멍멍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폴리몰피즘 여러가지 꼬락서니 개, 돼지 뭐 여러가지 여기서 이제 클래스 애니멀의 모든 거를 갖고 와서 상속받은 거죠. 인헤리티드 그 퍼블릭에다가 요걸 넣었어요. 요런 함수 두 개를 그래서 이걸 쓰면은 우리는 애니멀이다 라고 프린트하게 했고 이걸 쓰면은 나는 애니멀이다 라고 쓰게 만들었죠. 요 virtual은 서브클래스가 덮었을까봐 확인하고 가겠다 이제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개 클래스를 그래서 요걸 쓰면은 그럼 나는 개야 라고 찍어라. 애니멀 클래스를 새로운 애니멀로 개 클래스는 새로운 개로 애니멀에 특정하게 개 클래스를 쓰고 덕에 특정하게 개 클래스를 써라 해서 하면은 하나는 애니멀로 찍고 하나는 덕으로 찍네요. 위가 아니고 아이로 버추얼이라는 걸 안 썼는데도 방금 지웠는데 왜냐면 요 같은 개 클래스라도 요 애니멀에 특정하게 또 개 특정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니멀 오브젝트를 패스해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들면 이건 방금 전에 했던 거고 그걸 사용하면은
애니멀하고 독을 넣으면은 하나 애니멀인데 이거 독으로 안 나오네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려면 방금 없앴던 볼처를 넣어야죠. 요거 같은데 갠지 애니멀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걸 보면은 아 개구나 해서 이번엔 개를 찍죠.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엔 좀 더 상세하게 독일 셰파드 여기서 다 갖고 오고 독 클래스에서 요것만 저먼 셰퍼드, 독일 셰퍼드만 따르게 찍겠죠. 그리고 요건 하나 추가시켰어요. 개면은 개, 고양이면 고양이, 그거에 맞게 지정만 해주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꼬락서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폴리몰피즘. 요런 꼬락서진도 쓸 수 있고. 또 클라스의 스팟이란 놈. 독일 셰퍼드의 맥스란 놈. 포인터를 써가지고, 그 주소를 넣고, 애니멀 클래스의 독일 개는 맥스라고. 주소를 이렇게 정했어요. 포인트 덕은 요걸 쓰고 요 포인터는 get family를 쓰고 요 포인터 더 앞에 요걸 쓰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못 봤네요. 하나는 애니멀이라고 찍고 패밀리니까 또 다른 거는 클래스니까 아까 그렇게 정했잖아요. 덕이라고 찍겠죠. 이건 그냥 그냥 예 자꾸 보여주는 거네. 요걸 레퍼런스 하니까 요 포인터를 그러면 독이고 요거는 만약에 요걸 쓰면은 역시 나는 독일계야 라고 나오죠. 우리는 애니멀이야. 그건 이제 패밀리를 물어봤을 때 그러고 클래스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프린트하기 방금 전에 만들었었죠. 그 만드는 프린트 분들 요건 조금 빨리 지나온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이게 너무 빨리 모피스네 얘인데 하나 더 만들자. 고양이 요건 서브클래스가 덮었을까봐 확인하고 가는 그런 뜻이고 문장을 좀 바꿨네요. 멍멍
이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은 이제 abstract data type. 이것도 뭐 그냥 예 중에 하나로 그냥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차가 바퀴가 몇 개, 문짝이 몇 개. 이 볼철 방법은 이거는 서브 클래스에서 덮었을까봐 확인하고 가는 거죠. 뭐 방금 했던 거고. 카 클래스의 퍼블릭 어트리뷰트를 갖고 왔죠. 요 클래스가 스테이션 웨건이, 그리고 바퀴가 몇 개인가, 문짝이 몇 개인가 하면은 바퀴 4개, 문짝이 4개. 일종의 데이터죠.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앱스트랙트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트럭터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고양이, 개, 그거에 특정하게 specific 해서 소리가 뭐냐고 하는 함수. 차 경우에는 car 클래스에서는 station wagon을 해서 문이 몇 개고 바퀴가 몇 개고 4, 4개. 폴리몰피즘 하고 앱스트랙트 데이터하고 이제 그냥 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네, 수고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실은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미주할 고자를 따지는 거 제가 좀 귀차니즘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 성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좀 저는 힘들었거든요. 70분 정도에 확 줄여놓은 거를 한 3수로 나눠가지고 동안 해봤는데 오늘 이제 끝인데 C++ 객체 지향형 언어 이래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른 때처럼 구독하고 의견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